안녕하세요. 다둥이차 대표 이범입니다. 제 가족이 탄다는 마음으로 안전하고 가성비 좋은 중고차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차량입니다. 22년식 더뉴 K9 2세대 3.8 4륜 베스트 셀렉션 1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같은 베스트 셀렉션 1이라고 해도 옵션이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자, 이번 차량 전자 계기판과 전자 서스펜션이 장착이 되어 있는 더뉴 K9 2세대입니다. 보증도 남아있고 색깔도 너무나 이쁩니다. 에스쿠토 그린 색상으로 실내는 또 베이지 컬러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 자신있게 판매하는 차량이고요. 전국 어디든 비대면 탁송거래, 대차거래, 할부거래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가성비 좋은 중고차 매일매일 업로드 받으시는 방법이 있죠. 자, 다둥이차 구독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좋아요는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하부부터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번호는 246-158이고요. 문의 주실 때 차량 번호를 말씀해 주시면 조금 더 빠른 상담 가능하십니다. 자, 앞쪽 현가장치입니다. 부싱류 터진 곳 없고요. 금속 조인트 쪽 구리스 세지 않습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터지거나 새는 곳 없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미세누유도 없는 차량입니다. 미션 쪽 누유 전혀 없고요. 자, 엔진 하부 쪽 살펴보겠습니다. 하부 쪽도 누유 없이 요런데 이제 맺혀서 흘러내리거든요. 자,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요. 뒤쪽까지, 자, 뒤쪽 미션 쪽도 새는 곳 없이 너무나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쪽 현가장치입니다. 보시죠. 마찬가지로 터진 곳 없고요. 금속 조인트 쪽 그리스 새지 않습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터지거나 새는 곳 없습니다. 대우 오일도 전혀 새지 않고요. 타이어 트레드 살펴보겠습니다. 뒤쪽 타이어 트레드고요. 조금 타다가 교환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휠 19인치 휠입니다. 스크래치 없이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반대편 타이어 트레드도 똑같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좀 타다가 교환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휠 가장자리 쪽에 살짝 스크래치. 앞쪽 타이어 트레드 보겠습니다. 앞쪽 타이어 트레드는 남아있네요. 뒤쪽보다는 많이 남아있습니다. 휠 가장자리에 살짝 스크래치 있습니다. 반대편 타이어 트레드 똑같이 조금 남아있고요. 휠 여기 살짝 스크래치. 자, 하부에 누유되지 않는 모습 살펴봤고요. 어차피 제조사 정식 보증이 남은 차량이라 큰 걱정 없이 구매하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타이어 트레드가 조금 아쉽네요. 조금 타다가 교환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휠은 가장자리 쪽에 살짝 스크래치가 있는 모습이었고요. 자, 이번 차량 옵션도 많고 너무나 이쁩니다. 색상이 너무나 이뻐요. 차량 내려놓고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년 더뉴 K9 3.8 4륜 베스트 셀렉션 1 등급의 차량입니다. 최초 등록일은 21년 11월이고요. 22년형입니다. 용도 이력은 있는 차량이고요. 단순 교환도 없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리고 전자 서스펜션과 전자 계기판 추가 옵션을 해놓은 신차가 약 6,300만원가량 하는 차량이고요. 4,000만원대로 아주 가성비 좋게 준비됐습니다. 외장 색상은 에스코트 그린 색상이고요. 실내는 베이지 컬러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이쁘죠? 자, 그리고 이렇게 약간 블루색이나 에스코트 그린색 이런 좀 검정 흰색 말고 다른 색상 구매하실 때 바둑인지, 바둑이가 뭐냐면 색이 달라요. 보닛이랑 휀다라든지 문짝 이런 색이 달라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이번 차량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스마트 메모리 시트 있고요. 전동 시트 작동 잘 됩니다. 운전석 시트 컨디션입니다. 조수석 시트 컨디션입니다. 음질이 좋은 클렐 사운드로 되어 있고요. 크롬 파출된 스피커까지 번쩍번쩍 빛이 납니다. 자, 몰딩은 리얼 우드 몰딩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고급스럽죠. 자, 시동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어우, 엔진 소리 너무나 좋고요. 전면 유리에는 각종 재반사항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하이패스 꽂는 곳은 이 상단에 있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
어라운드 뷰 후방 전방 카메라 화질 좋습니다. 그 밑에는 아날로그 시계, 프로토 에어컨, 통풍 열선 시트 버튼이 이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열선이 있고요. 공기청정 기능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창문이 자동으로 닫힙니다. 그 밑에는 휴대폰 무선 충전기가 있고요. 키는 일반 키 두 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파킹 어시스트 기능까지 있어서 협소한 공간에서 차량을 넣다 뺐다 하기 굉장히 편한 파킹 어시스트 기능이 있습니다. 전자기어봉 DIS, 그 다음에 후석 전동 커튼 버튼이 이쪽에 있고요. 버튼을 이용해서 커튼을 컨트롤 하실 수가 있습니다. 후진기어를 넣어도 자동으로 내려갑니다. 왼쪽 하단에는 주유구 버튼과 전동 트렁크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전자파킹 브레이크. 전자파킹 브레이크는 오토홀드와 묶여있는 옵션입니다. 오토홀드는 차량이 정차했을 때 브레이크에서 밟을 때도 차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신호 대기하는 시간만큼 운전자의 휴식을 좀 취할 수 있는 옵션이고요. 자, 그리고 핸들에는 크루즈 컨트롤과 자동 제어 장치까지 있습니다. 충돌 방지 역할도 해주고요. 차간 거리를 설정해서 섰다 갔다도 자동으로 해주는 드라이브 와이즈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계기판, 전자 계기판입니다. 3D 클러스터로 되어 있고요. 자, 사각지대 카메라 보실 수 있습니다. 좌측 우측 카메라 보실 수 있고요. 키로수는 64,495km 넘은 차량이고요. 12만 키로까지 일반 부품 엔진 미션 보증이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큰 걱정 없이 구매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뒤쪽 사이드 커튼은 수동이고요. 자, 뒤쪽 시트 컨디션입니다. 깨끗하죠? 조수석 뒤쪽 시트 컨디션 좋습니다. 그리고 뒷자리 열선 시트 있고요. 후석 전동 커튼 버튼 이쪽에서도 컨트롤 하실 수가 있고 프로토 에어컨 조절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디오 컨트롤러 수납 공간 이렇게 확보가 되어 있고요. 5인승입니다. 아, 베이지 컬러라든지 진짜 색상이 밝으니까 실내가 좀 더 넓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트렁크 전동 트렁크입니다. 요 기아 엠블럼 위에 버튼을 눌러주면 스무스하게 잘 열리죠. 트렁크 공간 넓습니다. 골프백 여러 개 들어갈 공간이고요. 알루미늄 몰딩으로 되어 있어서 스크래치 방지 역할도 해줍니다. 그 밑에는 모빌리티 키트가 있고요. 배터리가 있습니다. 물자국은 없습니다. 침수차 시 제가 환불을 해드리니까 침수차 걱정은 안 하시고 저를 믿고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자, 내려오는 것도 EM입니다. 확인을 하시고요. 자, LED 후미등 스키차거나 깨진 곳 없이 관리 잘 되어 있고요. 반대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전체적인 뒷모습 너무나 예쁘네요. 라이트는 풀 LED 라이트입니다. 야간에 운행하실 때 조향 각에 따라서 조금 더 시야 확보가 가능하시고요. 상향등을 자동으로 온오프 해주는 어시스트 하이빔까지 있어서 야간 운행하실 때 굉장히 편하게 운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본인 열어서 엔진룸 상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진 소리 들어봤는데 어떠십니까? 자, 소리도 좋고 체인 튀는 소리도 안 나고 아주 좋았습니다. 아주 스포티한 에스코트 그린 색상의 실내는 베이지 컬러. 옵션도 풍부하죠. 전자 서스펜션과 전자 계기판, 어라운드 뷰, 전동 트렁크,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리고 드라이브 와이즈까지 등등 아주 풍부한 옵션을 지니고 있는 더뉴 K9 2세대. 자, 가격 궁금하시죠? 신차가는 약 6,300만원가량 하는 차량인데요. 시세는 한 4,600만원 정도 하죠. 하지만 다둥이차에서 가성비 좋은 가격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더뉴 K9 2세대의 가격은요, 4,350만원입니다. 4,350만원에 아주 가성비 좋게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문의 많이 주시고요. 주위에 더뉴 K9 찾으시는 분들 계시면 영상 공유도 많이 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